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요, 새로운 버전의 연어 스테이크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연어 스테이크 너무 사랑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새로운 버전 준비했습니다. 아, 지난번에가 완전 비프 스테이크 스타일이었다면 이번에는 아주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크림 소스 속에 있는 연어입니다. 그 대신 저는 유럽 향기 가득한 올리브 오일하고 바질향 가득 넣고요. 크리미하지만 느끼하지 않은 그런 버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간단히 재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연어 두 덩어리 준비했고요. 아, 1인분에 150g 생각했는데 자르다 보니까 160g, 167g 뭐 이 정도 나왔어요. 오늘 들어가는 뭔가 살아있는 야채는 이겁니다. 마늘 8개. 마늘 8개 너무 많은 것 같으시죠? 제가 요즘 왜 이렇게 마늘 하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면역력 길러드리려고 계속 마늘 팍팍 넣고 있어요. 오늘 크리미한 거니까 8개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맛을 다 잡아드릴 거예요. 양파 반개. 양파도 단맛을 담당합니다. 마늘도 단맛 담당합니다. 연어를 마리네이드 하는 데에는 이 건바질을 쓸 거고요. 나중에 그 크리미한 수베는 자, 이 생바질을 할 겁니다. 레몬은 한 개 갖고 왔는데요.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쓰는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늘 신맛과 상큼함을 잡아줄 케이프입니다. 한 큰술. 페페로치노 4개 준비했습니다. 3개는 볶아서 나중에 버릴 거고요. 하나는 지난번 알리오 올리오처럼 깨서 넣을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까요? 아, 물론 연어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전체를 크리미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버터 약간 필요하고요. 많이는 안 넣습니다. 파마산 치즈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뿌려줄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도 필요하고요. 생크림도 약간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준TV 기본 요소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소금, 후추 약간씩. 그 다음에 오늘은 연어 요리니까 화이트 와인 준비했어요. 반컵 정도 준비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반컵이냐 3분의 1컵이냐 넣는 거는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준TV 구독과 알림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정말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연어 두 덩어리에 건 바질과 소금, 후추, 올리브오일로 마리네이드해서 30분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 바질 살짝 뿌려주시고요. 자, 뒷면도 생각해서 이쪽으로 뿌려놓고요. 소금이요, 후추, 올리브유 이렇게 뿌려주고요. 뒤집어서요, 소금 조금 하고요. 제가 지금 소금을 한 3꼬집 정도 넣고 있거든요. 후추 넣어주시고요. 손으로 여기 바닥에 있는 건 바질과 소금과 모든 걸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지 완전히 얘네가 30분 동안요 모든 바질 향과 후추와 소금을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재워놓으시면 됩니다. 연어는요 요리하시기 전에 냉장고에서 꺼내셔서 한 30분 놔두셔서 실온 상태를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동이라면 꺼내셔서 한두 시간 이후에 실온이 된 상태에서 시작하십시오. 자, 이제 30분 다 됐습니다. 지금 불을 제가 프라이팬에 세게 올렸거든요. 지금 달구는 중이에요. 특별히 올리브유 넣지 않고요. 여기 머금은 것과 이 접시에 남은 걸로 연어를 바짝 구울 겁니다. 지금 할 거는요, 마늘과 양파를 다지기로 다지겠습니다. 칼로 대충 썰고요. 이렇게 어차피 다지는 거니까. 자, 마늘은 여기 있는 꼭다리 다 뗐습니다. 자, 한꺼번에 넣죠. 제가 왜 여기다가 다지냐면요, 어차피 이 연어의 크리미한 소스에 이게 다 녹아 들어갈 거예요. 편하게 다시죠. 다 갈아졌죠? 더 이상 갈 필요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지금 후라이팬에 연기가 나죠? 지금 이때가 연어를 넣어줄 겁니다. 자, 넣겠습니다. 그리고 넣어줍니다. 연어를 바짝 구워줄 거예요. 이 연어는 구운 다음에 꺼내서요, 그 다음 소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넣을 겁니다. 자, 연어가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흰색을 띄기 시작해요. 볼까요? 또 바닥에 지금 흰색이 띄기 시작해요. 여기 쭉 중간으로 올라올 때 뒤집어주면 됩니다. 자, 일단 붙을 수 있으니까 한번 따뜻해주고요. 이 상태로 먹으면 그냥 연어 스테이크입니다. 맛있죠?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더 맛있는 거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양쪽으로 한 2분씩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잘 맞아 익을 것 같아요. 이제 볼까요? 어느 정도인지 문제가? 네. 어떠세요? 맛있는 색깔 나기 시작하죠? 이미 바질 향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맛있을 거예요.
이렇게 골든 브라운, 약간 갈색이면서 금색이 나는 스테이크가 이렇게 고와야죠. 이때가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면서 정말 맛있게 이제 요리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익은 것 같은데요? 어디 볼까요? 살살요. 얘 부서질 수 있으니까. 아, 좋네요. 맛있게 합니다. 자, 두꺼운 녀석이니까. 살살요. 옆에 대줄까요? 맛있겠어요. 그쵸? 오. 자, 살살입니다. 살살. 깨줄 수 있어요. 이 정도가 미디움이잖아요. 근데 이제 꺼낸 다음에 저희가 뭔가 덮어놓으면 그 잔열이에서 다 익을 거예요. 또 나중에 소스에 또 넣을 테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요. 덜 식게, 대접도 상관없고 이렇게 덮어주세요. 자, 여기는요, 이 바닥에 지금 기름과 함께 연어의 맛있는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걸 넣고 저희가 금방 갈은 양파하고 마늘하고 패터를 치면 있잖아요. 갈색이나 이렇게 볶아주세요. 바닥에 있는 연어의 맛과 양파와 마늘이 합쳐져서 지금 맛을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저희 지금 기름도 새로 안 넣었고요. 그리고 페페로치노 3개도 여기 넣어줍니다. 페페로치노 3개는 나중에 꺼내서 버리셔야 합니다. 입고 놔두셨다가 잘못해서 씹으시면 너무 매워요. 버터를 한 2큰술 정도니까요. 이 정도 잘라서요. 여기 넣어줘서 양파와 마늘과 그것들이 풍미를 느끼게 합니다. 버터를 넣으면 정말 풍미가 엄청나죠. 저희가 살찌는 것 때문에 버터를 멀리하지만 이런 크리미한 걸 만들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 한 1분 정도만 볶아주면 맛있어질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네요. 이때 와인을, 화이트 와인을 넣어줍니다. 제가 조금 더 넣겠습니다. 자, 와인을 넣어서 이제 끓이면서 알코올 부분을 날려주겠습니다. 자, 알코올이 거의 날아간 것 같네요. 이럴 때 헤비크림을, 생크림을 한 3분의 1컵 정도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3분의 1컵이라는 건 요거 기준으로 3분의 1컵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기에 파마산 충분히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요. 소금. 자, 한 꼬집 좀 충분히 넣어줬어요. 그리고 후추 넣어주시고요. 오, 크리미하죠? 이게 바로 크림소스입니다. 케이퍼를 제가 한 큰술 준비했는데 소스를 보니까 자, 케이퍼 요 정도 넣겠습니다. 케이퍼 요 정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바질. 바질이요. 이만큼을 다 넣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질 많이 넣습니다. 향을 이걸로 내는 거예요. 농도가 너무 안 되네. 농도가 너무 안 나서 와인을 좀 더 넣었습니다. 조금 끓이다 보면 와인이 날아가겠죠? 이때 페페로치노 지금 빼주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만든 스테이크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소스를 얹어주고요. 자, 이제요 소스를 뿌려줍니다. 여기다가요,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레몬 제스트 뿌려주겠습니다. 자, 드디어 됐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요, 얘가 생각보다 못생겼네요. 더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못생겼어요. 근데 맛은 무지 있을 거예요.
사실은 고기에 좀 못생겨져가지고 맛이 어떨 걱정했는데 아 맛있네요. 이게 왜냐면 연어 지금 겉에가 크리스피하고요 안에 부드럽고 케이퍼하고 매운 고추 페페로니 때문에 얘가 지금 전혀 느끼하고 그런 게 없어요. 양파 많이 넣고 마늘 많이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 느끼한 게 없습니다. 바지랑하고요. 아 비가 없습니다 지금. 진짜로요. 보세요. 지금 크림이 워낙 크리미해서 지금 그래서 그렇지 잘 익었잖아요. 와우. 한 번에 다 먹을게요. 어. 어우, 신선하게 맛있어요. 장난 아니죠. 여러분 꼭 해보세요. 완전 맛있어요. 레몬 제스트까지 있었고요. 정말 상큼하고 진짜 맛있어요. 환상의 맛. 판타스틱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최고 최고. 바이바이.